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현재 이 견장에 에디에 첫 몇 팩을 받은 것 같은데 제일 잘 뜬 게 7퍼, 4퍼, 0, 12입니다. 제가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서 어제 송화양 방송에다가 대리큐브 맡겼는데 아이템 이름도 바뀌어있죠? 루델팡에서? 근데 송화도 망했어요. 에디가 잡업이라서 일단은 이거 해야 돼. 아, 큐브 존나 하기 싫다 진짜로. 자, 에디큐브 가겠습니다. 100만원치 갈게요. 하, 조만간 집에 있는 세탁기랑 냉장고 다 팔아야 되겠다. 자, 견장에 내가 얼마 썼지? 나 항상 메모장에 쓴거 적어놓거든? 정확히 얼마 쓴지 적어놓는데 자, 요만큼 썼거든요 지금. 아직 옵션이 안 떴어요. 아, 제발 오늘은 진짜 세줄 좀 보자. 아, 이거 옵션 바꾸는 거 진짜 힘들어. 오늘도 무과금 하겠지. 황희영 견장에 매소 2 조 정도 쓰면 무슨 기분이나요? 쳐라 좀 제발. 지키기 싫으면 견장 23성도 진짜 1조 900억 썼는데. 자, 100만원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좀 떠줘라 진짜 부탁이다. 제발 힘세줄 요즘 본 적이 없다. 아, 근데 어제 이거 큐브하는데 럭치로우는 두 번 떴어요. 부작이야 맨날 럭만 떠. 이거 왜 돌렸냐면은 1200만원 정도 썼는데 솔직히 1200 썼는데 74 02 오바잖아요. 그러니까 돌리지. 아, 뜨기만 하면 돼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진짜 첫째 줄 X야. 아, 진짜 8호 한 번만 뜨면은 진짜 다 필요한 건데 진짜로. 아니, 옛날에는 그래도 와 진짜 대박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지르는 족족 다 씨발 다 안 돼. 왜 이러지? 아, 근데 원래 에디 세줄은 보통 스탯 세줄 천 몇백이면 무조건 나왔어야 정상이야. 원래 500만원이면 뛰어야 돼 평균. 간절해야 뜬다 팡이야. 간절한데 안 떠요. 내 캐릭이 낚은 거 같아. 아, 진짜 한 번만 떠주자 진짜로. 너무하다 진짜. 나 견장 에디에 얼마 받았지? 1500만원 넘었을 거야. 한 2000만원 가까이 썼을 거 같아. Hello. 여기다 한 2000 넘는 거 같은데 진짜로. 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 RT7 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발. 오! 야, 이 정도면 힘 위치 아니야? Nope. 아, 왜 올스탯이야! 진짜 이거 쓰려고 1200만원 지른 게 아니에요. 은근 그 옵션 레전드 두 줄이랑 다를 게 없어요. 랩당도 씁니다. 현재 효율을 왜 따져? 좀 바뀌고 봐야지 이거는. 사람마다 템이 다른 건데. 마짐 랩당 1, 4퍼 절대 안 나온. 풀템 껴도 8만이 안 나오는데 내가 8만이 안 나온다고? 지나가면 개가 웃겠다. 계산해봤는데 8만은 무조건 이상이에요. 야, 옛날에는 큐브 잘 떴는데 요즘은 저 락 걸렸어요. 맨날 망해요. 맨날 몇백씩 질러도 맨날 안 나와요 요즘은. 무미 이후로 진짜 제대로 뜬 적이 없어. 거의 다 망했어. 내가 이거 쓰면은 평생 평필기 달고 살아야 돼. 아니, 이 견장만 에디셔널 바꾸면은 이제 거의 바꿀 거 없어. 에디 거의 다 손봤거든. 원래 공격력 되게 많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빼고 힘 플러스 1 많이 달린 것도 많이 뺐거든. 이제 견장만 좀 손보면은 당분간 에디 이제 뭐 건들 거 없어요. 근데 견장이 너무 안 뜨네. 견장 왜 돌렸어요? 1600만원 정도 받고 74, 0, 12여서 돌렸어요. 8호, 0, 12 이런 거에서 안 돌렸지. 이게 처음에 원래 옵션이 7호, 0, 12였어요. 그걸 돌린 거야. 8502, 8402냐? 와, 씨바. 아, 이거 이탈이 제발 이탈. Nope. 아, 씨.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안 나와. 얼마, 여기 얼마를 받는 거야, 진짜로. 다른 거 에디 봐보라고, 23성들. 안 돌리고 싶겠냐? 일단 이 에디가 제일 안 좋은 거 맞으니까. 아, 견장 아. 전께 74010인데, 그거보단 스공이 올랐어요. 74012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잖아. 그럼 링크 앰퍼샌드 유니온 등등 세부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비교의 의미가 없음. 보시나요? 3만대에선 그 정도. 이거 남은 걸로 돌리고 안 뜨면은 와, 2222개. 아, 씨. 아니, 나 이거 첫치로 세 번째야 오늘만. 럭치로우만 3번 나왔다고. 힘 막은 게 분명하다니까 이거. 제가 오늘만 이거 큐브 220만원째거든요 이거 9개로 안 뜨면은 좀만 더 돌려볼까요? 아니면은 스탑할까요? 좀만 더 해보라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돌리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 넥슨 개 X... 아니 근데 뭐 적당히 안 떠야지.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로.
사실 견작을 얼마 쓴 거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나 예전에는 진짜 아니 몇백 박으면 하나씩은 나왔거든? 아 요즘 진짜 운이 개판이에요 그냥 큐브 운이 너무 없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진짜로? 진짜 나 스펙업 못하게 막아둔 것 같아 아 제발 매소마켓으로 바꾼 20만원으로 나와라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이거 견장에 지금 얼마 썼냐면은 잠깐만 나 이거 22성일 때 에디 한번 돌리고 1020만원 썼구나 22성일 때 옛날에 지금 에디 세줄 스태퍼 안 나오는 게 얼마짜냐면 장난 아니다 미쳤다 와 2028만원째야 에디에 2028만원째인데? 근데 힘 세줄을 한 번도 안 준다고? 오늘만 럭치로우도 3번 나왔는데 내가 이탈 노리는 것도 아니고 제발 힘 7퍼 힘 플러스 8 일단은 8 아니고요 제발 크리 뜨지 말고 크리 아니고요 박경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50개 안에 755 뭐 뜰지 맞추면 100개 안 뜬다에 100개 걸겠습니다 아 나 이거 나오면 울 것 같아 진짜로 아니 23성도 견장이 말썽이고 에디도 견장이 말썽이야 아 얘 강화 때도 개빡쳤고 진짜 와 이거 견.. 아 이거 뭐야 큐브도 그렇고 견장 한번 터뜨려야 뜰 것 같아요 터뜨려요? 이건 내 캐릭에 낙관한 게 분명하다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에디셔널 큐브로 2000만원 받았는데 에디 세 줄 힘퍼를 안 준다고? 야 사탕아! 티코 들어와봐! 나 좀 살려줘! 캐충에서 교환으로 AQ 줄 테니까 너가 좀 뛰어봐 뒤질 것 같아 진짜로 마기단 돌릴 때도 사탕이가 7호사 띄워줬어 아 쟤 은근히 나름 캐리해 야 사탕아 빨리 와봐 윗잠 실수랑 스타포스 실수하면 안 된다 알지? 형 그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죠 그 정도면 이거 하면은 이 아이템 다 내 거야 알죠 형 근데 만약 24성 성공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욕 세게 받고 고맙다고 해야지 어 근데 2020만원짜리라고요? 에디만 2020이에요? 어 근데 형도 이 정도면 운이 나쁜 거야 운이 좋은 거야? 이거 너 맞아? 아니 저 아니에요 그거 사칭이에요 그거 주면 먹지 당해요 아 너 맞냐고 빨리 말해 아 맞죠 형 오케이 기가 막힌 옵션 뜨면은 남은 거 너 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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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아니 떴어 안 떴어 그만 말해 야, 봐봐요 와씨 이게 제일 힘든 건데 아 이거 근데 74 공시비랑 거의 동급일 거예요 야, 이거 이건 돌리는 게 맞아요 아 근데 2천만 원 동안 안 뜨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와 나도 한 번도 이런 적 800쓰고 그렇게 좋은 거 뜨진 않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띄우고 싶다 아니 에디가 원래 이렇게까지 안 뜨는 게 아닌데 에디는 되게 할만한데 33% 비하면 와 아 형 저 다른 데 갔다 올게요 형 그냥 잠시 기다려보세요 왜! 야 뭐야 형 그분 딱 뜨고 기다려 그냥 따라갈게요 딱 기다려 오 낚시 아닌 거 같은데? 뭐야 뭔데 갑니다 일단 뭔데 와 치러! 와 드디어 떴다 제시요 어 사탕아 공 팔아줄게 오케이 어 일단 교환 확인해봐 와 23성 스펙업 미쳤다 에디 이제 안 좋은 거 거의 다 바꿨어요 자 오늘 사탕이랑 이렇게 현장 해가지고 이게 얼마 컷이냐면은 정확히 계산을 하면은 2076만원 컷입니다 이거 7호 띄우는데 2076만원 플러스 감정값 90억 아 아이템 점점 이뻐지고 있다 자 이렇게 2076만원 컷으로 에디 견장 종결 마무리했습니다 녹화를 감사합니다. 출연!